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날 때를 영적으로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부탁하는 말, 이루고 싶었던 소원의 말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을 흔히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분의 마지막 유언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도 남겨 고인의 못다한 소원을 이루고자 대화와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야곱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 또한 남아있는 가족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세상을 작별할 때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지를 남김으로 이루고자 했던 일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보증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 역시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잠히 예수님의 유언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 없고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들어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위해 관심을 갖고 중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일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것 역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취업 비자를 받고 왔다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제자 훈련을 받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수해야만 하는 고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 갈 수 없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보내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사역하시다 보면 물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사역에 필요한 경비 역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해외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믿음의 후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일정 금액을 작정하고 선교지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로 창립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창립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 후원은 저의 개인적인 또 다른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과 책임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각각 맡은 바 사명과 소명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역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영혼 구령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대한 실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그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청지기처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온전히 수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